한동안 바이올린 연주가 이어지다가 피아노 선율과 함께 아주 적성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는 멜로디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탱고하면 우리나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적성적인 탱고 멜로디만큼이나 정열적인 불꽃들이 춤을 추고 있네요. 불꽃 경연대회 수상팀답게 정말 다채롭고 눈을 뗄 수 없는 불꽃 연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등장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불꽃과 음악의 하모니. 지금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감독 느끼시죠? 일단 제는 쪽으로 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않는 선곡이네요. 전국 어머니들의 함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7일 부산 불꽃축제 해외 추첨 불꽃쇼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에 맞춰서 전국 너니타가 선보이는 불꽃이 정하리 밤바다 밤하늘에 물들이고 있는데요. 올해 해외 추첨 불꽃쇼에서도 역대 불꽃축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물량의 대형 불꽃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곡 소개를 조금 덧붙이자면 임영웅 씨가 자신의 첫 정규 앨범 I'm Hero를 발표하기 전 국면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서 이 노래를 먼저 공개하면서 더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아,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내년 2월 임영웅 씨가 미국 LA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 중국을 넘어 이제는 미국까지 이야말로 또 한 명의 월드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부산 불꽃축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건생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1994년도 왕과의 감독의 영화 김경상님에서 페이 역으로 출연을 하기도 했었죠. 성공을 배경으로 방황하는 청춘들의 만남과 이별, 사랑을 그린 작품인데요. 성공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영주님도 왕페이지가 직접 불렀는데요. 배우로서도 유명하지만 가수로서도 대단한 사랑을 갖고 있죠. 중국 음악계의 천으로 불리는 왕페이의 아름다운 노래, 선율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는 불꽃들, 광안대교와 어우러진 부산바다의 매력을 더 공부시게 전해드립니다. 선이사가 선보이는 해외 초청 불꽃쇼의 마지막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산 하모니라는 주제에 맞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영화 음악부터 우리 가요와 중국 대중음악까지 정말 다채로운 음악과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슬슬 가만있어 합시다. 재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 예 스포츠 마스의 언스타퍼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탑건 매버릭의 목표였죠. 하지만 해도 스포츠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는 차분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요. 부산의 가장 벅찬 음악에 맞춰 붉은 불꽃이 강하게 자판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대로 아래로 투명 나이아가라 불꽃이 황금빛 폭포수처럼 쏟아져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아가라 불꽃은 마지막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새해부터 소중한 불꽃이 나이아가라 불꽃이 선보인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엄청난 새해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연출 길이가 무려 1km, 국내 최대 길이라고 하네요. 촬영하고 이제 가십시오. 앞쪽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약한 파도가 올라오겠습니다. 아, 파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밤에 위아 영웅이 부산바다와 밤하늘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부산 불꽃축제 2막의 마지막 곡입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6주 동안 1위를 했던 곡이자 대표적인 국민 떼창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몇 년 전 뻔히 우리나라에서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팬들 측의 엄청난 떼창에 깜짝 놀라면서 감동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했지만 이거는 붙들지 않. 네가 날 어둠 속에서 이끌었어. 이거는 빛이야. 나는 바다처럼 없이 달고 화사한 불꽃들이 밤하늘에 숨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